허리를 굽혀 다른 이들을 도와줄 때 나 자신도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사실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기 세상에 선함을 믿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타인에게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를 통해 고백합니다. 무해한 존재로 타인과의 만남을 꿈꾸는 김민섭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이후에 대학을 떠나셨다고는 들었어요. 대리운전을 하신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대학에서 나온 지는 이제 5년이 조금 넘어가요. 그리고 대리운전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책을 쓰는 일, 작가로서 살아가는 일, 그리고 얼마 전에 1인 출판사 정미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글을 잘 쓰면서 출간의 기회를 얻기가 좀 힘든 그런 신인 작가들의 책을 내보고 싶어서 이제 만들게 됐고, 그리고 독자와 작가의 만남을 잇는 북크루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표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도 지금 종종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SNS에서 진행을 하셨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의 의미가 그 프로젝트에도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결에 대한 겁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어떤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하는 이 일로 타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는 일로 이 사회의 공공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는 동안 저는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했고, 오늘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인 김민섭보다도 지방시 작가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습니다. 지방시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죠. 혹시 지방시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알고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지방시는 그 브랜드보다도 오히려 이제 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쓴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 글자로 줄여서 지방시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줄임말이 무척 좋았던 게 여기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 지방대, 시간 강사. 그런데 여기 있는 세 가지의 단어 무엇 하나도 별로 명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도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지방에다가 대학이 이제 단어가 붙으면 대단히 주변적인 공간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또 시간 강사도 처우가 열악한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어울려서 지방시라는 명품, 그 줄임말이 된다라는 게 오히려 이 처지를 더 잘 드러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는 동안 어떤 행동 하나를 잊고 살았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면 질문하는 삶이었어요. 학생들에게는 질문을 많이 했죠.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타인에게 질문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내 주변보다는 먼 곳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함에 대한 분노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신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 괜찮은 건가?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질문이 찾아오게 되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됐는데요. 혹시 그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누구나 꿈꾸는 또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두 가지의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뭐 제가 멋지게 했다고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방학 중엔 월급도 나오지 않고 또 아직 학자금 대출도 많이 밀려 있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생활비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가 전부야. 어쩌면 이것도 주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건 어떻게든 벌어볼게. 괜찮을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돈을 못 버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정말 못 버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니? 하고 물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혼인신고를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둘 다 괜찮으신가요? 근데 저는 네네. 아내분이 이제 들으시고 좀 속상하셨을 것 같다. 좀 맞아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이유가 뭐니? 그래서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들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하지 않아. 지금은 각각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독립된 세대가 되고 우리가 따로 내야 돼. 그런데 직장 가입이 안 되니까 지역 가입을 해야 하고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내야 하더라고.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럼 혼인신고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둘 다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제 같은 일을 하는 분들하고 밥을 먹다가 저 이번에 혼인신고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민서봐, 우리도 못했어. 너만 못한 거 아니야. 건강보험 때문에 못하고 있지.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비슷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혼인신고를 못했더라고요. 이유는 다 같았어요. 건강보험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어떤 물음표 같은 게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괜찮은 건가? 왜 자기 결혼도 증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가? 이 대학이라는 곳은 괜찮은 건가?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두는 건가? 무엇보다도 나는 괜찮은 건가? 이제 그 물음표, 나는 괜찮은 건가? 라는 물음표에 답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물음표가 점점 커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출생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건 이상할 테니까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겠구나 생각하고 아이가 태어난 날 밖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31살이었어요. 평생 해온 일이 문학을 공부하는 일밖에 없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구인 공고를 하나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4대 보험 보장,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보장, 월수금 아침과 주말 아침 하루만 나오면 됨.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일 같았어요. 제가 월수금 아침에 대학 강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디였느냐면 였습니다. 물류상하차를 할 사람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더니 점장님이 이런 일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3개월만 일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전 3개월보다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기뻐하시면서 합격이라고 내일 아침부터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물류상하차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간 첫날부터 점장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를 금방 알게 됐어요. 그만큼 좀 힘든 일이더라고요. 월수금 아침마다 큰 탑차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 도시가 이틀 동안 소비할 햄버거 재료들이 들어있죠. 그것들을 다 검수하고 하차시키고 또 건조대실로 들어서 옮기고 유통기한별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그날 사용할 물건들을 또 내려오고 뭐 폐기할 것들을 폐기하고 그럴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이 일이 좀 힘든 일이어서 대학생들이 한 일주일만 일하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년 4개월 동안 그 일을 무척 성실히 해주게 되는데 그건 제가 성실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서 우리 가족에
건강보험을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의 질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이의 돌이 됐을 때에서 저에게 5만 원의 축의금을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장님을 찾아갑니다. 점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건강보험도 보장받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 축의금은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민섭님, 건강보험 해드리는 건 저희가 법을 지키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 축의금을 드린 건 내 귀에 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냥 여기 일하는 대학생들이 결혼해도 드리는 거니까 받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대학에는 그러한 내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위한 상조에는 잘 마련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특히 시간 강사를 위한 어떤 뭐 상조에는 마련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공적인 축하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그러한 공적인 축하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 하나의 질문이 다시 생깁니다. 어째서 지식을 만드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햄버거를 만드는 공간보다도 사람을 더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건가? 여기에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글을 한 편 쓰게 됩니다. 제목은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였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 내가 누구인지 꼭 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대학에서 노동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김민섭이라는 한 개인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글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제 노트북에만 두기는 좀 아쉬워서 제가 놀러 가던 인터넷 게시판이 있어요. 한 50명쯤 읽겠지 하고 거기에 올렸는데 집에 가기 전에 봤더니 이 글을 5만 명 가까이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도 달고 추천도 하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으로 이동이 됐고 정말 많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기억나는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느냐면 나는 너랑 동갑인 시간 강사야. 그런데 나의 이야기를 글로 보는 건 처음이다. 너무 고마워.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 네가 글을 좀 계속 써주면 좋겠어 라는 것이었고 또 어떤 회사원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나도 너랑 동갑인 회사원이야. 나는 네가 알 만큼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나의 삶도 너와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다. 저는 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에 대한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내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야 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쓰는 논문들은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연구자들이 하는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달씩, 몇 년씩 걸려서 이렇게 논문을 써도 읽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 3명뿐이다. 혹시 그 3명 누군지 아시나요? 지도 교수님이신가? 네, 맞아요. 다 맞추셨어요. 지도 교수가 지도하셔야 되니까 읽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야 하니까 읽고 나 자신이 읽죠. 그렇게 전 세계에서 3명과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하는 일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논문을 쓰고 있는 걸 본 저의 많이 친한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민섭아, 네가 그걸 지금 아주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그걸 곁에서 보고 있지만 네가 그걸 왜 하고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두 가지의 소설을 비교해서 논문을 쓰는 게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답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몸과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사회와 이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연구실에서 논문을 쓸 때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당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대단히 답을 하기가 어려웠죠. 아니, 할 수가 없었죠. 그때마다 제 몸이 먼지가 되어가는 그런 기분이 됐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어느샌가 둥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먼지처럼 그 중력 안에서 이렇게 부유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몸이 아주 작아져서. 그런데 이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글을 계속 써보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글을 쓴 게 대학의 현실을 고발하고 폭로하기 위해서라고도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쓴 글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여기에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를 규정해보고 싶었고 또 무엇보다도 부끄럽고 싶지 않았어요. 인문학 강의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으로서,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잘 살아가야 한다. 잘 생각하고 답을 해주기 바란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저 자신이 나의 노동도 나의 결혼도 제대로 증명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서 이 글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읽더라고요. 첫 글은 5만 명 정도가 읽었는데 뭐 두 번째 올린 글은 또 몇만 명, 몇만 명. 나중에는 제가 글을 올리면 페이스북이나 이제 뭐 트위터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는데 그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특히 친구 공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대학원생이 그랬어요. 아 이거 전체 공개하면 교수님이 볼지도 몰라서 그냥 내 친구들만 볼 수 있게 공유했다라고 아마 많은 대학원생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이 옵니다. 이 책을 내고 싶다. 이것을 책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지만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책으로 내게 되면 나는 반드시 대학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에서도 공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고 나서도 이걸 누가 쓴지 알게 되고 나서도 내가 계속 거기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답장을 보내요. 책을 내겠다라는 답장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저는 그때까지 대학이라는 곳이 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에게는 대학이 곧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바깥에서 처음으로 노동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하는 동안 그렇지 않구나. 강의실과 연구실은 대학 바깥에도 있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든지 나의 지도교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32살이 되어서야 겨우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나오면서 B도 같이 그만둡니다. 두 장의 서류를 주시더라고요. 한 장의 서류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였고 다른 한 장의 서류는 우리 가족의 건강보험을 앞으로 1년 동안 보장해주겠다라는 서류였어요. 저는 또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죠? 이런 심정이 됐는데 다 법에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일을 했던 대학과 1년 4개월을 일했던 중에 마지막까지 저를 조금 더 노동자로서 보장해 주었던 곳, 사람으로서 대해줬던 곳은 쪽이었어요. 근데 이건 뭐 그만큼 좋은 곳입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최저 기준에 법을 지킨 것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대학이라는 곳, 우리가 믿고 있는 곳들의 노동 환경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이고 건강하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에서 나오고 나니까 무척 막막하고 외롭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돌이 지나서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하지?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김민섭이란 사람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어울릴까? 남들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해요. 내가 10년 동안 대학에서 논문만 읽고 썼어. 그러면서 쓰고 싶었던 글들이 있었는데 당신이 괜찮다고 하면 1년 동안 그 글을 좀 쓰면서 살아볼게.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을 벌면 계속 작가로 살아갈게.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뭐 다 네 마음대로 했는데 이것도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허락인지 뭔지 모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2천만 원이었느냐라고 하면 제가 그때 나이가 33살이 됐는데 그러는 동안 1년에 2천만 원을 벌어본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젠가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밥을 먹다가 누군가가 우린 언제쯤 2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다들 웃으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밥 먹고 논문 쓰러 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1년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어떤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한 성공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아내에게 미안한데 나 다시 일을 좀 시작할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 나와서 새롭게 쓴 글들이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이런 글을 쓰려고 대학에서 나온 게 아닌데
뭐 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그렇게 쓰는 글들이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지방시라는 글은 내가 노동하는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일상을 버텨나가고 또 사회적 관계를 맺는 한 개인으로서 내 몸에 새겨진 글들을 발견하고 옮겨 적은 거구나. 그런 글들은 힘이 있구나. 그래, 나는 다시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배운 것들을 옮겨 적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데 대리운전을 시작을 합니다. 왜 대리운전이었느냐라고 하면 저 자신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리인간으로 규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이 아니라 이 사회의 욕망을 나의 욕망이라고 믿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닌가,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욕망을 대신 수행하면서 살아온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나 스스로 잘 살고 있다라고 믿었던 게 아닌가. 그러다가 대리로 시작하는 뭐 노동이 없을까 장난처럼 생각하다가 대리운전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해요. 내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있다면 두 번째 책을 이걸로 써야겠다. 그리고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류상하차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병원비가 더 나오겠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 달쯤 일을 했을 때 보니까 제가 100번 정도 운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100번째쯤 타인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순간 새로운 물음표가 하나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이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나는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어쩌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대리운전을 해온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으로 나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목적지로 가는 속도와 방향까지도 어떤 내비게이션과 같은 목소리들이 통제해온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목적지는 누가 설정한 걸까? 내가 나로서 이 목적지를 찾은 게 맞는 걸까?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다가 또 어쩌면 우리는 대리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끊임없이 타인에게 나의 대리인간이 되기를, 이 사회의 충실한 대리인간이 되기를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대리인간으로서 서로를 대리하고 사회의 욕망을 대리하면서 대리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손님들과 제가 가장 많이 나눴던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걸 책에서 3단 화법이라고 정리를 해두었는데 바로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해야 했던 세 가지 말입니다. 손님이 저에게 말을 걸면 일단 대답을 잘 해야 되죠. 네, 네 하고 그건 내가 당신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에게 동의하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보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순응할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거야 라는 제스처,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잘 끝나지 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는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명문대에 입학하시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차가 튜닝을 많이 했다더니 정말 소리가 좋네요. 대단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처음엔 이게 무척 싫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멋지시네요. 이런 말을 반복하는 동안 제가 가질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물음표예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나의 사유, 생각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냥 이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좋은 일도 생깁니다. 뭐냐면 손님이 팁을 줄 확률이 무척 높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시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갈 때 차비라도 하세요 하고 얼마 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 말을 반복하는 동안 제가 이 말을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됐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학에서도 아주 많이 했던 말이에요. 교수님들에게, 뭐 선배들에게, 또 내가 대학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려운, 내가 의리되었던 모든 자리에서 제가 아주 많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물음표를 잊어가고 그로 인한 작은 이익을 또 얻어가면서 계속해서 사유하지 못하는 대리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제 이 날은 이 생각을 한 날 집으로 빨리 돌아옵니다. 이 생각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노트북을 열고 한 문장을 옮겨 적습니다. 이 사회는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책의 제목을 적습니다. 대리사회. 대리사회란 책이 나오고 저는 개인과 개인의 연결뿐 아니라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연결 그리고 시대의 연결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질문은 저는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가라고 질문하고 답을 한 개인은 타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괜찮은가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는 괜찮은가, 이 사회는 괜찮은가, 이 시대는 괜찮은가 하고 순차적으로 그 질문을 건강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에 문득 생각해보니까 제가 외국으로 여행을 가본 일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대학 연구실을 오래 비울 수가 없었고 또 여행이란 걸 갈 만한 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35까지 여행을 거의 가지 않았는데 문득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뭐 한다고 외국 한 번 안 가봤지? 싶어서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러저러해서 못 가봤어. 당신이 괜찮다고 하면 나 혼자서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유를 듣고 너무 불쌍한 인생이다. 한 2박 3일 정도 평일에 여행을 다녀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혼자서 여행을 가기로 하고 항공권을 검색을 해봐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야지 하고 일본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전 사실 그 가격이 몇십만 원 할 줄 알았는데 1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걸 구매를 하고 여행 갈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출국을 2주 정도 앞두고 아이가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별건 아닌데 입원하고 수술을 하루 해야 되고 그 수술 날짜를 제 출국일 하루 전으로 잡아주셨어요. 다른 날로 해달라니까 안 된대요. 옆에서 아내가 저한테 그냥 공항으로 가라,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왠지 공항으로 갔다가 2박 3일 다녀와서 10년 넘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이제 병원으로 가겠다 얘기를 하고 여행사에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됐으니 환불을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니까 이게 환불이 된다. 그런데 13,000원이 환불될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10만 원을 주고 샀는데 13,000원이 환불되는 건 환불이 안 된다는 얘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차라리 이걸 누구한테 그냥 주면 그 사람도 나도 13,000원보단 더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 이게 양도가 됩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양도가 된다면서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직접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대한민국 남자여야 된대요. 여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민섭 씨의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이 스펠링과 띄어쓰기까지 모두 일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잠깐 또 고민을 하는데 제가 섭이 영어 이름이 SEOP를 쓰거든요. 그런데 SEOB를 쓰는 섭들도 있고 SOP, SUB 등등 많은 섭들이 있어요. 여행 갈 수 있는 김민섭 씨를 한 일주일 안에 찾아야 되는데 찾아도 또 여권을 확인해야 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내가 이 김민섭이란 흔한 이름으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 김민섭 씨를 찾아야겠어. 그리고 반드시 여행을 보내줘야겠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글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고 댓글을 달면서 응원도 하고 또 같이 김민섭 씨를 찾아주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김민섭 씨를 댓글로 태그해서 데려오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아, 나 너무 가고 싶은데 회사 때문에 못 가.
아, 나 너무 가고 싶은데 나는 스펠링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서 갈 수 있다 없다 막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금방 찾겠구나 생각했는데 김민섭 씨는 4일째가 돼서야 나타납니다. 사실 다들 포기하고 있던 시점에 나타난 거였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어떻게 왔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졸업 전시 비용이 좀 부족해서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하는 거였어요. 정말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까지 저와 완전히 같은 저와 10살 차이가 나는 25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에 정말 여행 가기에 적합한 김민섭 씨가 나타났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 절차를 밟고 있는데 메시지 한 통 또 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다행히 김민섭 씨가 아니었어요. 누구였느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안녕하세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를 잘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행 갈 김민섭 씨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걱정이 되어 메시지를 드려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숙박비를 후원해 드리고 싶은데요. 2박 3일이라고 하시니까 30만 원 정도를 후원해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집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비행기 표를 줘도 여행을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있을 김민섭 씨도 그럴지 몰라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결례가 되었다면 죄송해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대단히 다정하고 정중한 그런 메시지였고 저는 이게 어쩌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이름이 같은 사람, 그래 나랑 이름이 같은 사람이면 나랑 닮았을 거야,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대단히 낮은 수준의 공감에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자신이 본 적도 없는 김민섭 씨에게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린 거죠. 대단히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일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을 연결을 해드렸고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 이게 되는 거였네, 아 정말 찾았어요, 아 정말 따뜻하다, 훈훈하다 등등 댓글을 막 다는 가운데 또 어떤 분이 특별한 댓글을 답니다. 저에게 후쿠오카 그린 패스권이 두 장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후쿠오카에서 공짜로 버스를 하루 종일 탈 수 있는데 유효기간이 한 달 남았으니까 제가 쓸 수 없으니까 보내드릴게요 하고 그걸 등기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제 김민섭 씨는 항공권에 더해서 숙박비와 교통비를 후원받고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고 또 계속 댓글이 달립니다. 저는 와이파이 렌탈업체 대표인데 김민섭 씨가 우리 업체의 와이파이를 쓰길 바라요 하고 그 와이파이 기계를 보내주시면서 통신비를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제가 후쿠오카 타워에 다녀왔는데 그 아름다웠던 야경을 김민섭 씨도 보면 좋겠어요. 제 주머니에 입장권이 한 장 남아있으니 보내드릴게요 하고 입장권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출국이 5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김민섭 씨의 여행을 우리 회사에서 좀 후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알만한 그런 큰 회사였어요. 저는 무척 설렜죠. 아, 대기업에서 후원을 하면 어떻게 후원하는 거지? 좀 나도 같이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좀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 담당자가 그러시더라고요. 김민섭 씨가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다.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럴 것이다. 김민섭 씨가 여행을 잘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와서도 미래를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래서 졸업 전시 비용까지 같이 좀 후원을 해드리고 싶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그냥 다 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테니 작가님이 글을 하나 써서 저희에게 주시면 새로운 크라우드 펀딩을 열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였잖아요. 이때부터는 프로젝트 이름이 93년생 김민섭 씨 후쿠오카 보내기 프로젝트로 바뀌어서 그 포털 회사의 메인에 걸리게 되고 2박 3일 동안 270명 정도의 사람들이 27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이 청년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여행 잘 다녀오고 돈이 남는다면 졸업전시 비용에도 보태면 좋겠어요 하고 여행 가는 날 아침에 저도 이 청년의 얼굴을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이 청년을 보러 갑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먼저 도착해서 발권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행사 직원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김민섭 씨시죠. 저희가 발권해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아, 이제 김민섭 씨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민섭 씨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작가님,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특별할 건 없는 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작가님은 저를 왜 도와주셨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기에 뭔가 멋있게 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대학에서 나왔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두 번째 책을 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책이 나오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뵙고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두 번째 책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근데 그분들의 대답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닌데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 청년에게 돌려주기로 해요. 그게 뭐였느냐면 바로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는 말,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93년생 김민섭 씨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공항으로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 사람 덕분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김민섭 씨가 조금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 혹시 여행 간다라는 게 설레서 잠을 못 잤군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 아니요. 제가 친구들하고 준비하는 취업 공모전이 있는데 제가 해야 될 몫을 하느라고 이틀 동안 거의 밤을 샜어요. 그런데 제 몫을 다 했으니까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할 것 없는 청년을 도와준 이유를 저도 조금 더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평범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청년들이 그 김민섭 씨처럼 잘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입시 준비, 뭐 입사 준비, 취업 준비, 자격증 준비, 그리고 취업을 해서도 해야 될 일들이 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아마도 대단히 연약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연약한 시기,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만들어낼 수 없고 어렵게 물음표를 만들어내더라도 내가 하는 일로 이 사회에 내가 어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도 답을 할 수 없는 정확히 그 상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김민섭 씨를 보면서 자신의 연약했던 시절을 떠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연약한 시절을 또 함께 떠올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섭 씨가 여행을 잘 다녀오는 건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이 청년은 여행을 잘 다녀와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 잘 되고 김민섭 씨를 닮은 청년들도 잘 되고 무엇보다도 나도 잘 될 수 있겠지. 이 청년을 여행을 잘 보내주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느슨한 방식의 연결 그리고 연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이던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섭아 우린 연대해야 해. 민섭아 어디에 모여서 연대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연대라는 것은 되게 함께 어느 깃발 아래에 모여서 같은 구호를 외치고 뭐 가끔 어깨동무도 하고 또 비슷한 옷도 입고 그래야만 하는 거였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을 강하게 묶어내고 그 바깥의 사람들을 모두 투쟁해야 할 대상으로 두는 그런 방식의 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서 나올 때 즈음에는 연대를 말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느슨한 방식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연결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밧줄로 소수의 사람들을 묶어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었다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가느다란 끈으로 눈에 보이지도 잘 않고 아주 느슨하고 금방 끊어질 것 같이 약해 보이는 끈이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죠. 그 느슨한 끈을 누군가가 잡아당기면서 저 여기에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발견한 우리는 당신이 거기에 있었구나,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그리고 네가 잘 되면 좋겠다, 네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야, 어쩌면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는 이 새로운 연결의 방식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선한 방식으로 이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존재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김민섭이라는 당신이라는 개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 나는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답한 사람만이 스스로 단단해지고 타인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이 세계에 다음 질문을 건강하게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단단해지는 일,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닮은 사람들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아파트 브랜드가 같은, 소득 수준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결이 같은, 나와 지향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잘 되기를, 그들의 잘됨으로 인해 나와 우리 사회가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구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들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래서 김민섭 씨를 만나셨는데 저는 그분 근황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이제 저의 20대를 돌아보면 어리고 치기 어리고 왠지 그랬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데 그때 나에게 그런 관심이 쏟아지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보면 좀 이렇게 뭔가 삐뚤어졌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오히려 저보다도 어른스럽게 개인을 잘 지켜나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제안들이 왔어요. 무엇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든지 뭐 이 작가와 함께 책을 써보면 어떠냐라든지 이런 제안들이 왔는데 그냥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무사히 했고 그리고 졸업할 때 혼자 멋진 옷을 입고 있길래 혼자 옷이 다르네요 했더니 최우수 졸업생이 돼서 총장께 상을 받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멋지네요. 와, 정말 멋지다, 축하해요 얘기하니까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됨을 바라는 일은 그를 끝끝내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정말로 잘 취업을 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하루하루 성장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 기뻤고 와, 잘 됐네요. 네, 그리고 이번 책이 나오면서 뒷표지를 보면 93년생 김민섭 씨의 추천사가 있어요. 네.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 청년이 이제 잘 사회의 일원이 돼서 제가 책이 나올 때 추천사를 써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너무 기쁩니다.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느슨한 연결. 요즘 같은 세대에는 정말 이런 느슨한 연결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특히 더 그런 자신들의 느슨한 연결이 가진 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나 기업을 잘 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행동하잖아요. 행동하는데 그 방식이 뭐 예를 들면 자신들이 연결되었을 때 가진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글을 써서 올리면 그것을 공유하고 해시태그를 달고 뭐 개인의 팔로워는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몇백 명, 몇십 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이 일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가진 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만날 수 없게 된 데 대한 또 새로운 연결의 방식을 스스로 찾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고자 애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좀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무해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적어도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지 적어도 이 동네에서 나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 그리고 이 지구에 조금은 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라든지 내가 채식을 지향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일회용 컵을 뭐 안 쓴다든지 등등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무해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우리 사회 개인들의 노력이 아닌가 그러한 느슨한 방식의 연결들이 또 다시 한번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작가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느슨한 연대를 하는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 글쎄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기보단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대학원생 때 열심히 했던 헌혈이에요. 전 사실 그 대학원생 때 공부하면서 저 자신의 몸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헌혈을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날 제 몸에서 나온 피를 보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저는 제가 쓴 논문이 사람들에게 읽힐 거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타인과 연결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제 몸에서 나온 피를 보는 순간 아, 내 몸에도 사회적인 게 있었구나. 내 몸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구나 하고 그때 정말 아주 오랜만에 저를 사회적인 사람으로 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헌혈을 2주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하길래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생 시절 동안 정말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러 다녀서 대학원생 때만 거의 80번 가까이 그때 헌혈을 했고 그리고 한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나와서 이제 언젠가 한번 헌혈을 하러 다시 갔어요. 별 생각 없이 갔는데 다시 한번 제 몸에서 나온 피를 보는 순간 그때랑 비슷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또 좀 울컥하셨어요? 아, 그때는 울진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작가로서 글을 쓰고 있는데 내가 쓰는 글들이 지금 저 피만큼 누군가에게 필요할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글을 쓰는 건 아주아주 어려울 테니까 계속 헌혈을 해야지 생각하고 헌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간이 나오고 얼마 동안은 헌혈하고 그 제 책 제목을 해시태그로 달고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책 서명본을 보내드린다고 하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헌혈에 참여한 분들이 막 댓글을 다셨는데 저 때문에 헌혈을 처음 해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진짜 선한 영향력이네요. 또 느슨한 연대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이 느슨한 연대가 곳곳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른이 되기 전 헌혈을 100번 한 사람이라면 서른이 되기 전 박사, 정규직, 4대 보험과 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라떼는 말이야 대신에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세기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